안녕하세요. 게임공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마젠 티어 순위에 대해 공략해 볼 텐데요.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시는 등급표와 제가 조사한 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댓글로 막 화내시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모든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마젠의 결투장 순위, 필드 순위 및 PVP 순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마젠 결투장 등급입니다. 해당 자료는 20개의 서버를 기준으로 각 서버당 100명의 결투장 순위 목록을 합산, 총 2000명의 랭커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어 구성하였습니다. 이마젠 결투장에 있는 순위표에 물음표로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정보를 위해 최대한 많은 표본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마젠 결투장 최고의 티어는 용암사자, 코나, 해룡, 호웅이 차지하였습니다. 호웅의 경우 힐량이 매우 좋아 다수의 유저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랭커들은 호웅 대신 극딜로 조합을 짜기도 하였으며 갑쟁이를 넣어 호웅을 대신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용암사자, 코나, 해룡은 워낙 좋아 말을 아끼겠습니다. 나머지 티어는 보시는 바와 같고 이물을 탱커로 기용하는 랭커들이 늘고 있으며 야미를 극딜 조합에 넣어 사용하시는 분들의 추세도 늘고 있었습니다. 많은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랭커분들과 이야기를 한 결과 최고의 조합은 이무, 용암사자, 바니봇, 해룡, 코나, 갑쟁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무의 공포, 용암사자의 뚝심, 바니봇의 보호막, 해룡과 코나의 딜. 물론 이무와 용암사자의 위치에 실록을 넣어 적의 진영을 흔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또한 방어덱을 하나 빼고 급딜로 세팅을 하여 적을 초기에 제압해버리는 조합으로 덱을 구성하는 랭커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미 고인물들만 많은 게임이지만 그래도 배경이 없는 무속어금 분들께 조합을 추천드리자면 투왕 루치 도롱이 포옹지루의 조합 또는 투왕 루치 쌈보 도롱이 포옹으로 된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필드 사냥에서 사용되는 이마젠 순위입니다. 각 서버 1에서 12 총 5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하지만 3주 전에 제가 종합했던 때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랭커분들은 여전히 코나의 패시브를 중심으로 한 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한번 다룬 부분이라 제 구독자분들께서 지루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 티어표만 던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쁜 이마젠은 있다 영상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섬 배낭투 이마젠 티어입니다. 해당 자료는 2021년 8월 12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하늘섬 배낭투 랭커들의 1위부터 100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다른 조사 자료와 비교하여 만들었습니다. 영키어는 용암사자, 야미, 코나가 선정되었습니다. 용암사자의 경우 코나를 잔뜩 먹고 불사의 효과로 버텨야 하기 때문에 랭커분들이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 야미의 경우 플레이어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추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랭커분들의 선택을 받았고 최근 상승세인 이무 역시 플레이어에게 받는 데미지를 상쇄하고 이마젠을 침묵시킬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택하였습니다. 하늘섬 결투장 조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섬에서 이렇게 조합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합이 아니어도 페이커의 컨트롤만 가지고 계시다면 전투력 제일 높은 것으로 끼세요. 여기까지 최근 유저가 많이 줄고 저도 점점 게임에 흥미를 잃어가지만 아기자기한 스샷과 지브리 덕심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도 무리한 과금은 이제 하지 마시고 천천히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구독자 300명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